예, 지금부터 비네팅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네팅이란 것은 포토샵에서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등에서 어떤 특정 부분을 돋보이게 하고 다른 부분은 어둡게 하는 그런 효과를 말합니다. 비네팅 효과. 자, 먼저 프리미어 CS6입니다. 먼저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을 비네팅 효과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현재 화면에 꽉 차지 않으니까 이펙트 컨트롤에 가서 모션에서 유니폼드 스케일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당겨서 화면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10% 하고 옷을 이렇게 당겨주면은 화면이 꽉 차겠죠.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 비네팅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비네팅 효과를 넣으려면 우선 이 하단에서 New 아이템에서 블랙 비디오 를 만듭니다. 그럼 이 크기는 원래 이 시퀀스 크기와 위스와 하이트가 같습니다. 그대로 오케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타임라인에 가져옵니다. 타임라인에 가져오면은 이게 검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 블랙 비디오를 선택된 상태에서 이펙트로 가서 이펙트에서 서클을 쳐주면 이와 같이 비디오 이펙트에서 제너레이트에서 서클이 나타납니다. 이 비디오 효과를 블랙 비디오 파티에 끌어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점이 생기고 컨트롤 비디오 이펙트 이 컨트롤 이펙트 컨트롤에서 서클이 여기 나타났죠. 그래서 이 레이디어스 반경을 70으로 되어 있는데 요 크기를 좀더 늘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늘려 줍니다. 좀더 늘려 주겠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것을 인버트 서클 요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반전이 되어서 가운데가 보이고 바깥은 안 보입니다. 바깥 색깔이 흰색이니까 이것을 검은 색으로 006개 이렇게 하면 검은 색깔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화면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패드 값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이 경계선이 약간 부드럽게 되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숫자가 떨어지면은 경계선이 뚜렷하고 조금 올라가면은 경계선이 부드러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오페스티를 한80 정도를 주면은 80 때문에 화면이 조금 이제 뒷 화면이 보이죠. 그래서 블렌딩 모드는 none으로 그대로 두고 뭐 멀티플라이를 해볼까요? 그러면 아주 검게 나오네요. 스텐실 알파를 하니까 그대로 괜찮고 오블레이를 하면은 검게 나오고 스텐실 알파 혹은 노멀로 해도 검게 나오고 none으로 하는 것인지 그대로 좋겠네요. none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네팅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여기 물론 동영상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예를 들어서 이런 동영상을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비디오원에다 두어야 되겠죠. 동영상이 현재 여기 이제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비디오 블랙 비디오 이것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연장을 시키면은 이것도 역시 이 동영상도 역시 이 비네팅이 먹히게 됩니다. 이상 프리미어 CS6에서 비네팅 효과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